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진입니다. 네, 제가 여기 군산에 도착했습니다. 교달청에 있는 여행 서비스 군산 여행 코스를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군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 군산이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많은 수탈을 당했죠. 이쪽 지역이 군산역과 가까운 그런 곳인데, 네, 관련하여서 근대 역사와 관련된 여러 테마 거리도 조성되어 있고, 또 현재도 그 흔적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산 오청도 등대 국가등록문화재 제378호인데요. 청일전쟁 후 중국 항로의 중요성을 부각되어 1912년에 축조되었다고 합니다. 높이 14m라고 하는데요. 단면 처리가 상부로 아주 좁아지는 특징으로 가지고 바닥 풍경 조화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등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물 크기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양물류 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연표로 이렇게 할인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큰, 옛날에 군산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포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군산에 포군의 화포로 좀 추정된다고 한다는 것은 군산이 그만큼 지역적인 중요성을 일깨울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일반 박물관처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진포와 군산 이야기가 있는데요. 태종 3년에 옥과 인피언 중심의 행정체제로 정비됐다고 합니다. 전략적 요충지라 하는 건 보니까 종삼분 병마 첨절색 병마청 절제사가 관할한 지리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수 있네요. 군산진을 설치하는데 서해 중부 지역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옛날에는 군산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현대는 군산시에 넘겨주고 고군산이라고 불리는 고군산 군도입니다. 유무인 도서 63개가 모여있는 군산시의 관광 자원의 보고고요. 네, 가구수는 한 모두 600호라고 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섬들이 서해에서 군산 지역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군산의 자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천혜의 항구와 어장이 있어서 청유도 주민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민족의 영웅들. 그때 당시에는 경상도나 전라도나 네, 강원도나 충청도나 네, 다양한 인물들이 의병 한정했는데, 특히 군산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전라북도 태인에서 일으킨 최익현 임병천 장군의 봉기. 임병천 장군은 군산시 옥구 삼평리 출신입니다.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했고요. 군산 출신 유학자들이 많이 가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네, 1909년 전북 용산군 인근전투에서 순국하였습니다. 3월 4일 군산경찰서에 무장경찰 수십 명이 쳐들어와서 박연사가 이도열 결사를 잡아가고, 네, 만세 시위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김수영, 고석준 등의 교사와 학생들이 그것을 하루 앞당겨서 3월 5일 네, 군산 경찰서 앞에서 만세를 불렀고요. 이게 호남 최초의 만세 운동입니다. 근대 역사관입니다. 3층. 네, 이곳에서는 근대에 대한 부분을 자,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군산의 미도장, 미국 지인소. 네, 이렇게 있는데요. 시세가 17번 변경됐다고 합니다. 이게 시세가, 일본의 오사카 시세에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네, 전화로 전달받아서 공시하였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주식하는 그런 부분과 비슷하겠네요. 수탈하기 위한 항만시설로, 삼천덕과 기선세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수탈의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곳에서는 공연과 모험이 이루어지는 문화운동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네. 옛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요 부스입니다. 이렇게 보면 옛날 영상이는 요즘은 디지털이지만 옛날에는 필름으로 했죠. 네. 이것도 아무래도 미국 제품인 것 같아요. 필모 사운드라고 적혀 있네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군산 지역이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는 그런 곳입니다. 네. 여기 보면 다양한 영화 포스터가 있죠. 장군의 아들 시리즈가 신흥동 일본식 가오 여기 가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말죽거리 잔혹사도 있고 변호인 네, 있습니다. 여기는 인피역이네요. 호남선의 지선 완공된 네, 군산선에 위치한 것입니다. 옛날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쪽에서 항쟁이 일어났네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열차 시간표를 보면서 첫차 네, 있고요. 1시간 간격이라고 합니다. 옛날 모습은 이렇게 되었죠.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짧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군산 지역이 이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고 또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에 수탈되는 아픔에 가지는 역사고 또 문화예술의 또 성지이기도 한 군산 이곳에 오시면 또 옛날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달청에 있는 나라장터 여행서비스 군산 지역에 이런 시간길을 이용하셔서 네, 군산 지역에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